와서 지니까 왔다 미도 왔다는 더블레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갱사로 조속 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의 갱사로 조속 주행 시스템은 노면이 일정한 갱사 각일 때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차속이 4km에서 40km 안에 있을 때에 작동을 합니다. 이것이 해제될 때는 버튼을 해제하거나 가속 페달을 밟아 도가 60km 이상이거나 노면이 일정한 각 가속을 이하일 때 방지해주고 해제됩니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를 해줍니다. 어디에 있느냐? 한번 누르면은 갱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는 표시가 없네요. 뭐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작동하느냐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죠, 여기. 이 버튼이, 이 표시가 갱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입니다.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오토홀드도 작동하고 있고, 락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락은 뭐냐면 사륜구동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패들 시프트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동시켜서 마이너스 패들 시프트를 써야죠. 갱사로에서는 최대한 이제 저 주행 중에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패들 시프트, 그다음 브레이크, 풋브레이크, 그다음에 오토홀드, 여기에 갱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 작동, 그다음 사륜구동까지 다 작동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갱사가 심할 때.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은 언제 어떻게 저 작동하느냐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눌렀는데 차량에서 표시가 나질 않잖아요. 어느 저 작동하는지 아닌지 몰랐잖아요. 근데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꺼졌다가 갱사로 저속주행 시스템 꺼짐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다시 갱사로 저속주행 시스템 켜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갱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 꺼짐, 갱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 켜짐. 이 버튼이 바로 이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누르면은 갱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 꺼짐, 다시 누르면은 갱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 켜짐. 이마다 이제 저것이 켜지고 꺼지는 것이 여기에 이제 표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온하고 오프하고 켜고 끄는 그것을 표시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저 차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처럼 표시가 나죠. 저것이 갱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의 표시입니다. 자, 갱사로 저속 주행이 이제 작동하고 있고요. 늘 갱사가 심한 곳에서는 갱사로 저속 주행을 가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이 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자동구동도 바로 적용을 시켜서 훨씬 더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시는 것이 운전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갱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과 사륜구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갱사라고 있는 그러니까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 때는 오르막에는 반드시 이 사륜구동 이걸 갖다가 켜주시는 것이 좋고요. 갱사로에서 내리막길에서는 이거 갱사로 저속주행 버튼을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이 없을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시스템이 있을 경우는 갱사로 저속주행 시스템 이것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